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문법 시간 역시 누가, 의미상의 주어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hy of, 왜 of냐, for나 혹은 of 앞에 형용사 그리고 한참 띄워놓고 of, 나머지는 for, 이렇게 좀 공간 띄워놨는데요. 먼저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 특히 성격적인 부분이 좀 강한데요. 그 부분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는 of를 쓰게 되죠. 그리고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의 형용사가 아닌 경우는 다 for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careless of him to run the red light인데요. careless라는 건 부주의하다라는 좀 욕하는 거죠. 그래서 부주의할 때는 of him을 쓰게 됩니다. 만약 주의가 좀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다, 주의를. 그래서 careful 한다. 역시 칭찬의 개념이죠. 그럴 때 o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run the red light, 한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린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부주의하다, 조심스럽지 못한 행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형용사 careless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It is generous of her to visit the school. 그렇죠? generous가 뭡니까? 관대한, 손이 큰, 아주 배포가 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학교를 찾아온 것은 관대하다. 그 말은 물론 이제 앞뒤 상황이 있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자애롭고 관대하다. 사람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럴 때는 of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or나 of 등 전치사 뒤에 오는 형태는 반드시 목적 격입니다. 그래서 him, her, m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at is nice of you to come by인데 일단 come by는요, 잠깐 들르다예요. 그런데 it is nice of, 이렇게 nice니까 착하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적 부분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of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잠깐 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식인데 왜 it가 아니라 that이죠? 원래 문법적으로는 it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하다 보면 that이라는 것도 제법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말을 문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하진 않잖아요. 아나운서도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법이 많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파괴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that is nice 이렇게도 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역시 누가, 의미상의 주어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자세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